자기야, 10분 후 도착. 어? 아, 집들이 선물 샀지. 끊어. 여친이 이번에 자취를 시작해서 꽃 좀 선물하려고요. 오, 숯바삐 개꿀 세이브. 그러시면 라벤더도 괜찮고. 와, 이거 무슨 꽃이죠? 어떻게 이런 향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살냄새 같을까? 저기 왔어. 그 화분은 뭐야? 자취 선물. 집도 좁은데 큰 걸 고마워 자기야. 어머, 나 이런 향 처음 맡아봐. 너무 황홀해. 앵두야, 왜 이렇게 파닥파닥 거려? 얘가 청학동 출신이라 예의가 바르는데 오늘 왜 이러지? 앵두도 좋은 걸 알아보네. 이거 아직 우리나라에 몇 송이 안 들어온 미기록종인데? 알래스카 빙하가 녹은 자리에서 발견된 꽃이래요. 진짜요? 네, 꽃 수집가들이 아마믈리의 레베라 꽃이라 이름 붙여 캐내고 있는 건데 아는 학자분 말로 온 곧 국제학술지에 등극된대요. 수명도 긴데 CO2 흡수량이 소나무의 100배라나? 축복의 식물인 거죠. 이 귀한 걸 저한테 파신다고요? 저한텐 캐쉬가 더 귀하니까. 아! 한마디로 완전 베리 희귀한 꽃인 거네. 얘 정말 왜 이래? 짝짓기 철이라 그런가? 자기야? 말 나온 김에 우리도... 나 말해봐. 우리나라엔 다행히 120송이 정도만 밀반입된 걸로 파악됐습니다. 다행? 한 송이만 들어와도 문제야. 희생자 안 생기게 최대한 빠르게 수거해! 네! 확실히 엄청난 식물이야. 앵두야, 도대체 얘는 어디 숨은 거야? 자기야, 앵두 찾았어? 아직? 그런데 이상하네. 앵두 목걸이가 레베라 향 너무 좋다.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향이야. 선물 잘했지? 나 오늘 7시 퇴근할 거니까. 자기야? 끊겼나? 자기야! 어디 간 거야? 계속 전화도 안 받고. 여보세요? 자기! 아, 자기 장난치는 거야 또? 어디야? 화장실? 저번처럼 서프라이즈 하면 확 허리 물어버린다. 허리 물어버린다. 꺼져! 살냄새. 가설로만 세웠던 이론이 이번 임상시험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. 레베라는 인간을 영양분으로 삼는 대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성공적으로 해낸 유일한 식물이라는 걸요. 이제 레베라는 지구온도 상승을 막는 주역이 될 것입니다. 정신 나갔어요? 사람 죽여서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자는 게 말이 됩니까? 산업계를 친환경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? 장관님. 그럼 기업들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? 뭐요? 어차피 기후변화 일어나면 전 세계 사람들 다 죽어요. 그럴 바엔 일부만 희생해서 잘 살던 사람들은 잘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자, 이제 전 세계에 풀어볼까요? 이 레베라 꽃.